또 민수는 아! 잠깐만. 아, 또 민수는 아! 민수는 아! 아, 야! 존나 아줌마 같아. 앉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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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다음 콘텐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친구가 멸망전을 나가거나 한다는 건 어쨌든 메이저 BJ분들한테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탐방 콘텐츠에서 보통 많이들 발굴이 돼요. 거기서 탐방이 됐을 때 너가 리액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게임하고 있는 척 해봐. 너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 있어? 뜨뜨뜨뜨 뜨뜨뜨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채팅 도와주세요. 헐 찐? 뭔 소리야? 딴따라단단단단단 뭐 왔어. 별풍 따면서 원원이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배틀그라운드 같이 해보실래요? 어? 찐이에요? 아 여러분 찐님?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팬이에요 진짜. 아 진짜 뜨뜨님 방송 시작했잖아요. 뭐야? 거기서 그렇게 난리만 치면 가셔. 리액션을 보여줘야지. 아 뜨뜨 아 반갑습니다. 뜨뜨 누나.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해보자. 전화대님이 갑자기 딱 와가지고 여기 또 저업 하면서 해줘야 돼? 저업은 뭔데? 형 모르지. 라데더업 라데더업. 장난치야 무슨 아까 뜨뜨님이 어디 전화대님이 전화대님이야! 라데셔. 근데 이번에 김민균이 와! 민경! 아 민경! 구호 친구야 말이야! 민경! 그 다음에 뭐너 좋아하는 게임 유튜브 또 누구 있어? 뭐 이상훈님이나 뭐 이상훈님 같이 와! 이상훈이야! 진짜 아프리카 롤통령 진짜! 갑자기 퓨디파이가 헬로! 헬로! 헬로 마더 퍼스! 아예! 이제 영어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Hello, Fitify, and my mistake very good. 응? Sorry, I can. 여러분 영어로 쳐주시겠어요? 잠깐. Sorry. 자, 오케이.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다시. 갑자기 딱 도네지 따는데 Hi, I'm Barack Obama. 헬로. 찐? 리얼? 너 짭? 아니 이윤희 씨 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야 갑자기 지진이 났어. 멸망전이 보통 뭐 하는 거야? 딱 그 롤 하나만 있는 거야? 대전이. 다른 것들도 있네. 그냥 롤로 생각하면은 편하지. 그래요. 페이커님 왔어. 페이커 와가지고. 하이. 하이 페이커. 한국인. 아 페이커님. 진짜 우리나라 남아주 감사해요. 부모님 오셨어. 엄마 아빠? 자 그러면은 네. 내가 원래 콘텐츠를 조금 더 길게 빼려고 했는데 역겨워가지고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남캠이다 하면은 이미 메이저분들이 인증해뒀던 쩌는 리액션들 몇 가지를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남캠을 몇 번 봤어가지고 고전 리액션들도 요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한번 따라해보는 걸로. 치세스해줘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고로 그 영상은 저희가 약간 실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영상은 따로 틀어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먼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하나 제안을 할게 있습니다. 수정님. 뭐죠?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위험군인 이주씨의 키세스 한번. 아 좋네. 그래도 역캠 하시니까. 좋네. 선생님 이물 골로요. 열심히 안 하면 이주씨 알죠? 맞아. 프로레스. 저는 그러면은 하나 더 그 제로투 뭐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치 그. 그치 이거지. 이게 이거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골반 더 흔들어야지 골반. 벨트 보여줘 벨트.
코카이. 코카이. 아, 그건 해야지. 아, 너 남캠 하고 싶다며. 내가 언제 씨발 새끼 게임 한다니까. 씨발 가 그러면 씨발 게임 만할 거면. 코카이는 우리 이지 씨가 잘 추거든. 맞아. 한번 보고 일단. 자 그러면은 원호 빼고 일단 다 나가라. A few moments later. 어때 오늘 티치 남캠에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남캠으로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간 사람들 이제 지인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이 남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실 이제 여 BJ분들과 합방하면서 그분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적하신 분 중에 합방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을 좀 섭외를 해왔어요. 그분 잠깐 불러올 테니까 혼자서 후기를 좀 얘기하고 있어. 씨발 새끼.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이러고 어디를 나가 동네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저기 가서 게임만 하고 싶다니까 그냥. 재밌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BJ분 와주세요 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BJ분 와주세요! 와주세요! 형 이제 와주! 너 말고! 이씨 뭐예요? 형이 아직 논란에 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여캠보드 섭외를 했단다. 그래서 그분하고 합을 맞춰보면서 여캠과 합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 와주세요 해야죠. 와주세요! 힘차게 불러야지. 오지마! 두두두둔둔 두두 아이씨 두두두 아저저 씨발 새끼야 진짜! 아 이거 좀 아 이발이야. 아니 이거 헤어라 하라며. 씨발년아. 헤어라 있어? 아니 안 했어. 씨발 뒤질래? 여캠처럼 헤어라며. 아니 그 꿈이라고 했지. 이건 꿈이야. 여캠. 이거 악몽이야. 아 야 씨발. 뭐야 이거? 여캠. 뭐 하는 거야? 여캠. 여기 새 여캠 오셨어요. 리미짱네. 아니 근데 완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그 남캠 뭐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겨라 저기 원호가 이제 남캠 리액션 오늘 배운 게 많아. 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너가 이제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배운 하나씩 해보자. 민수 누나가 별풍선 한 만 개 쐈어. 빠밤빰빠밤빰빰. 아 또 민수 누나. 잠깐만. 아 또 민수 누나. 민수 누나. 아 존나 아줌마 같아. 앉아. 내가 얘를 위해서 별풍선을 쐈다고. 앉아. 아니야. 이제 가상의 연습이니까. 빠방. 아 또. 해야 돼 민민짱. 진짜 별풍선 좀 꽤 고마워요. 몰입해. 몰입해.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좀 신지 오래돼가지고. 이 들어왔다. 버텨. 이거 못 버티면 너 집에 못 가. 알았어? 빵. 아, 또 민수 누나. 별풍선 만 개.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오우야. 오케이. 이게 1단계야. 이게 1단계야. 이제 담배 제로투라고. 빵. 원호야. 담배 피면서 제로투나 쳐라. 아유 또 민수 누나. 고맙습니다. 안 할 수 없죠. 가까이 와줘. 어때? 이거를 몇 시간 동안 가르친 건데? 1시간 47분. 그러면 마지막 코카이 가자. 님이짱 언어를 봐야 돼. 아 보고 있어. 심장. 언어 봐요. 더 섹시하게. 맞아. 어땠나요? 나 성공할 것 같아. 아프리카 넘어가서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기는 해. 나는 오늘 하나 느낀 게 있어. 내가 봤을 때 원호가 오늘 너를 넘었어. 뭐를 넘었어? 남창. 자 그러면은 그 원호 남캠 만들기 방송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부가 있는데? 한 3부?
나? 왜냐면 이제 이분은 은베리디네 집 가서 지금보다 조금 더 외수 게스트들 좀 섭외해가지고 배울 거 좀 배우고 3분은 실제 아프리카 가기. 자, 오늘 이렇게 뭔가 원호가 아프리카 남캠으로서의 재능을 확실히 펼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아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가서도 꽤 별풍 좀 잘 받을 수 있는 멋진 남캠이 되지 않을까. 멸망전이든 어디든 잘 받을 것 같아. 완전 가는 게 아니고 병행하는 거라고 어떻게든 박쥐 같은 앞잡이 그 스타일을 고수하겠다 이건데 그리고 거기서 정말 대기업에 대해서 역캠대로 합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아빠한테 효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이거 맞아. 네? 네? 너는 왜? 어? 자 그러면 선생님 뭐 될걸요? 그럼 이주씨. 아 근데 이주씨 소감을 왜 들어요? 그치 게스트인데. 별이 아, 내일 복지 방송 내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 취지랑은 다르게 컨설팅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의 그 어떤 애정과 사랑 아 보지 마. 네. 네 보지 마. 그리고 제가 트위치를 안 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좋게 봐주세요. 아프리카라 생각하고 누나들한테 인사해줘. 오늘 많이 와준 열혈 누나들 진짜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테 스키 스키테요.